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음악의 기초가 되는 기초 7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한글말로는 기초 7음, 영어로는 베이직 세븐톤스라고 부릅니다. 음악에 사용되는 음들은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데요. 즉, 음악에 사용되는 음들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에 이르는 일정한 음열을 형성하여 피아노의 흰 건반에 해당되는 7개의 음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원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높은 음 자리표에서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높은 음 자리표의 첫 번째 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첫째 아래 덮간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그릴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로는 이태리어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라고 불리는 이태리어가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고요. 또한 이 아이들을 영어로는 C, D, E, F, G, A, B 라고도 불립니다. 한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로 부르게 됩니다. 도를 저희는 높은 음 자리에서 여기에 오는 도를 가온도라고 부르는데요. 낮은 음 자리표에서는 가온도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낮은 음 자리표에서는 가온도의 위치가 여기에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 7음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